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어라. 아름다운 이 아침 LP 틀어주는 남자 우리 와니와니와니 오빠의 사연 많은 다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와니 오빠 부탁해요. 아이 참, 아이 부끄럽네 괜히. 아이고 지윤 씨 수고하셨습니다. 무지하게 느끼하네. 그 옛날에는 그 여자 DJ는 많지 않았어요. 대부분 오빠지. 근데 지윤님 DJ 해도 좋을 것 같은데. 아. 자, 오늘 추억이 어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. 와니 오빠의 다방입니다. LP 틀어주는 와니 오빠. 그 저희 대학 다닐 무렵엔요. 그러니까 뭐 1960년 말이나 70년대 초중반까지 그 각 도시마다 음악다방이 성업 중이었습니다. 그래요 뭐. 서울에는 명동이나 대학교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부산이나 대구, 뭐 춘천 이런 도시에도 그 색깔 있는 음악다방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 고급 오디오를 갖춰놓고 클래식 음악을 주로 트는 고전 음악다방은 뭐 이름도 고급스럽게 짓고 보통 가요나 팝송 트는 데는 젊은이들 입맛에 맞게 그 당시 시류에 따라서 약간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상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뭐 나중에 퇴폐적으로 몰려서 철퇴를 맞기도 했고요. 뭐 옛날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요.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음악 다방마다 다 DJ가 있었어요. 그 바닥에서 이름을 날린 DJ들은 수입도 좋았고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시중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나중에 이제 방송국으로 뽑혀온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들은 여러모로 박식했어요. 자, 이게 한번 들어보시죠. 이거 누르면 소리 날까요 지금? 아, 나오네. 이런 소리에서 많이 들었죠. 뭐 저는 다방 DJ는 해본 적이 없지만 보기는 많이 봤어요. 아, 그 목소리들이 어찌나 좋은지. 애꼬리가 확 매깁니다, 이제. 12번 테이블 아가씨, 신청하신 아담어의 눈이 날이네. 첫사랑과의 추억을 더듬으며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. 함께 보내주신 쌍화차 잘 마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러면 뭐? 테이블마다 막 신청곡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. 그리고 노래나 뭐 어찌나 신기해하고 뮤직박스를 우러러 봤던지. 하긴 지금 생각하면은 순진무구한 시절이었는데요. 지금 흐르는 이 첫 발자국 클로드 치알이라는 그 프랑스의 아주 무드 기타의 그냥 지존입니다. 무드 기타면 치아, 클로드 치아리였는데요. 생기기도 잘생겼어요. 1944년생이신데 아랑들롱하고 같이 영화 배우도 했습니다. 하여간 클로드 치아리의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창 이 코너로 사연을 주셨는데요. 자, 김민정님.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. 그 분식집 바로 옆에 레코드 가게가 있었거든요. 나이도 어린데다가 숙명이었던 저는 서빙 알바가 참 힘들었습니다. 주문을 받으면 바로 주방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도 쑥스러워서 잘 못했죠. 주문을 잘못 받는 실수도 하고요. 매일매일 축 처져서 퇴근하는데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제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고 건네주셨거든요.
이 말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. 하지만 결국 2주 만에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. 마지막 날 고마웠던 레코드 가게 사장님께 들러서 저 그만둬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당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유재하님의 LP를 구입했는데요. 그건 제 생애 처음 제 돈으로 구입한 음반이에요. 벌써 30년 전 얘기지만 그 유재하 LP판은 아직도 책장 한켠에 소중히 잘 보관돼 있습니다. 와니 오빠, 오랜만에 어리숙했고 어설펐던 학창시절에 들었던 유재하님의 지난날 LP로 듣고 싶어요. 이런 사연이군요. 그럼 이제 DJ가 그럽니다. 에코를 또 잔뜩 매겨갖고 아, 참 힘들고 개 세상 전부인 것 같았는데 그 지난날 추억하면서 웃는 날이 오셨네요. 김민정님 청해주신 유재하 지난날입니다.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?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. 덧없는 듯쓴 웃음으로 에러 에러 에러.